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 인수 본입찰이 오늘 오후 마감됐습니다. 당초 인수 의사를 밝힌 에디슨 모터스는 예상대로 입찰을 한 반면 에디슨 모터스와 이파전이 예상됐던 SM그룹은 최종 불참했습니다. 자세히 알아봅니다. 김정현 기자. 네, 김정현입니다. 쌍용차 인수 본입찰에 참여한 기업 몇 곳입니까? 네,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미국 카디널 원 모터스, 미국 인디 EV 등 총 3곳입니다. 당초 인수 유력 후보로 꼽힌 SM그룹은 본입찰 마지막 날 쌍용차 인수를 포기했는데요. SM그룹은 예비실사를 진행한 결과 쌍용차 정상화에 대한 추가 투자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아랍계 사모펀드를 재무적 투자자로 확보했던 K-POP 모터스도 끝내 인수전에 불참했습니다. 앞서 쌍용차 인수 예비 입찰에는 11개사가 참여했는데요. 이 중 SM그룹과 에디슨 모터스, K-POP 모터스를 포함한 7개사가 2천만 원이 드는 비용이 드는 예비 실사를 마쳤습니다. 쌍용차의 새 주인 찾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? 네, 이르면 이달 말에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. 인수 희망 가격과 자금 확보 능력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쌍용차 인수 자금은 공익 채권 3,900억 원과 향후 운영비 등을 포함해 약 1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요. 향후 사업 계획도 중요 평가 요소입니다. 앞서 쌍용차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들고 오는지를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영 회계법인은 제출된 인수 제안서를 평가한 후 내일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SBS 비즈 김성현입니다.